이곳은요,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한 쇼핑몰입니다. 이곳에서 부산 지역 청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청년 아트페어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행사가 좀 어떤 취지의 행사인가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39세 이하의 청년 작가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작품을 홍보하고 선보임과 동시에 작품이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작가분들이 지역에서 조금 창작 기반의 활동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기획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일반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현장이기도 한데 누구나 이 작품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시는 메인 전시와 이벤트 전시가 있는데요. 이벤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 구매의 벽을 좀 낮춰보고자 모든 작품이 10만 원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원하시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시고요.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각자 입은 헌옷을 수거하여서 사람 크기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들을 이곳저곳 설치한 다음에 자화상을 찍고 그 자화상을 다시 캔버스에 플라스틱 재질을 제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자화상 작업입니다. 뒤에 작품들이 뭐 색깔도 너무 예쁘지만 안에 너무 귀여운 이 단추 인형들이 숨어져 있어요. 네네. 이 단추 인형들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제가 2020년도부터 이 작품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제가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우연히 이제 옷을 입을 때 옷의 끝과 끝을 단추가 연결해주는 모습을 보고 연결과 매짐의 의미를 전 지니고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이 부재했던 시기에 전 그 단추라는 소재가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었고 그 단추로 사람을 형상을 하고 이제 사회에서 어떠한 이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뒤쪽으로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청년 아트페어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제 그림을 통해서 현대사회 많은 지치고 힘든 현대사회인들이 제 그림을 보시면서 잠시나마라도 마음의 힘듦을 잊고 마음속에 쉼표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게 너무 고생하는 그걸 아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나왔고요. 너무 이쁘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우리 청년 아트페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또 저렴하게 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많이 보셔서 응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수영구 망미동에 오시면요, 오래된 와이어 공장을 재생 건축을 통해 탈바꿈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11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이번에 기획 전시가 있다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이번 전시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전시는 있었지만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전시입니다. 오,
있었지만 없습니다. 이게 좀 어떤 전시 내용이 있나요? 이번 전시는 저희가 그 환경 문제를 주제로 기획된 전시인데요. 그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14명의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파괴되는 환경과 그리고 남겨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전시입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작품들이 되게 다채로워요. 이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볼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방정화 작가님의 핵 좀비들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0m 정도 되는 대형 작품인데요. 핵 좀비와 숨어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핵으로 인한 오염 문제를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상희 작가님이 그 재개발 구역에서 수집한 폐기물들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식기들을 모아서 깨끗이 닦고 다시 가치를 찾아주면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만영 작가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소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소리들은 작가님이 직접 자연에서 채집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풍경일지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시가 다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도 쭉 둘러보니까 자연과 사람, 우리 환경이 공생하는 이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기 작품을 보니까 밑에 이렇게 씨앗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벽면에는 이렇게 타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작품인가요? 2019년 강원도 고성 화재 때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온 탄가루랑 그리고 닭죽을 섞어서 그 위에 씨앗을 뿌려서 만든 일종의 씨앗 종이판입니다. 막상 거기 가보니까 그 사이에 이 탄 재들 때문에 그 토양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새싹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돋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에서 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걸 좀 재현해보고자 매일 물을 주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전시의 어떤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지금 이거 만드신 거 이거는 네. 뭐예요? 아, 이거는 마크라메? 마크라메로 이렇게 벽걸이에 이렇게 걸 수 있는 장식품 같은 거. 네. 이렇게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전시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 와서 이게 원래 다 버려지는 실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또 재활용할 수 있고 해서 너무 꿉찍있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만든 액자인데요. 이번 전시 주제가 있었지만 없습니다잖아요. 저는 이번에 없었지만 있습니다로 이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숲불에서 뛰어노는 새 한 마리를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사랑합시다. 예쁜데? 이렇게.